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파워의장의 이벤트가 예상 내에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낙폭이 큰 섹터들은 이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커진 그런 상황이다. 이벤트가 이제 끝이 났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구나.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고, HLB는 이제 9월 달로 접어드는 주간이죠. 9월 달은 HLB는 항상 강세를 보인 그런 또 월입니다. 항상 강세였죠. 이번에는 수목가 10월 달에 있어서 10월 달이 주가가 좀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9월 달에 이제 베이스를 깔고 10월 달에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워낙에 바닥권입니다, 지금. 자, 그러고 여기에 HLB 코스피 이전 기대감이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재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미 증시 분위기를 보시면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좀 했지만 제가 예상을 한 그대로 진행이 되었죠. 자, 이 먼저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파월이 아주 엄청난 매파적인 발언,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도 바닥 잡고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진행이 일단 됐습니다. 나스닥 0.94% 상승했다고 0.73%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자, 맵을 좀 보시면, 자, 증시 맵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증시 맵이 나쁘지 않게 잘 마감이 좀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가 그동안 아주 강력하게 랠리를 펼쳤죠. 랠리를 펼쳤는데 크게 랠리를 펼친 종목은 조금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테슬라는 3.7% 올라섰죠.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주들은 대부분 강세, 기술주 다 강세입니다. 크게 하락했던 종목들은 계속 하락을 했던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시장 전반적으로 뭐 크게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에 크게 동요되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도체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좀 강했죠. 자, 이 반도체가 아주 크게 한번 얻어맞고 나서 다시 강세를 보였는데, 자, 강한 섹터는 반도체 부분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을 좀 받았고, 또 중국과 지금 상당히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이런 이벤트가 좀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자, 2차 전지는 장기적으로는 좋죠. 장기적으로는 좋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이제 밈 주식의 그런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이제 많이 된 종목들은 다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만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지금 미 증시에 엔비디아가 아주 랠리가 엄청 펼쳐졌죠. 약세 좀 보인 것처럼 그런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지금 낙폭이 단기적으로 컸던 섹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는 하반기에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투자를 지금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 돈을,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ASML 주식까지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할 정도면 상당히 이제 큰 투자를 단행하겠다. 현금을 모아라. 이런 작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국과 평택 반도체 공장 투자가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주들은 좋은 흐름을 아마도 보일 겁니다. 특히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낙폭이 상당히 크게 일어났죠. 쭉 밀렸죠. 그리고 이 전기전자 관련주들이 낙폭이 좀 크게 일어난 상황인데, 자, 이런 종목들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바닥권이죠. 완전히 바닥권에서 이제 골파기를 한번 하고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을 일단 잘 마감을 했죠. 지난주 밑꼬리를 잘 달아주고 마감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재핌이 좀 들어왔고, 쌍바닥 주간으로 쌍바닥을 잘 만들어준 상황에 지금 판화젠이 이제 올라서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화젠이 20선을 강하게 뚫어졌죠. 돌파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숨고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는 우상향으로 쭉쭉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HLB 그룹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HLB는 또 어제 금요일날 코스닥 대표들의 코스피 이적설, 주가는 아주 강하게 올라섰죠. 포스코 DX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천지 관련주들 계속 하락을 했죠. 계속 하락을 해왔는데, 특히 이제 LNF가 아주 낙폭이 과대한 상황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죠. 이천지주 중에서 실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 자, 그런 부분으로 이제 계속 낙폭 과대 진행이 되다가 코스피 이적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에 포스코 DX가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갔고, LNF가 아주 강력하게 상승을 하면서 금요일을 마감했습니다. 자, 요 얘들은 확정적이죠.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게, 다음 이전 상장 후보는 시총 7위 HLB. HLB 공시를 통해서 이전 상장을 검토한 사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 그래서 현재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전 상장은 기정사실이 된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시총 3위 셀트리온스퀘어는 셀트리온 합병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 사라질 예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관사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전이 되겠구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HLB가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코스피 이전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9월로 접어든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HLB는 강세를 볼 가능성이 높고, 그럼 HLB 전체적으로 HLB 그룹은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은 HLB 입장에서는 무조건 호재입니다. 무조건 호재일까? 무조건 호재입니다. 무조건 호재. 자, 왜 호재, 무조건 호재냐? 특히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지금 뭐 엄청나죠. 800만 주가 넘어섰다. 자, 엄청나게 공매들이 주가를 거의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스피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HLB가 이제 카드를 들고 나왔죠. 그래서 이 현재 주관사 선정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전 상장 기정사실이었다. 근데 공시는 이렇게는 나오지 않았죠. 확정된 바는 없다. 검토한 사실이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소식은 주관사 선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정사실이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9월, 10월 달 HLB 항상 강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이런 재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LB 그룹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데, 지금 거시적인 부분, 파월 의장의 발언, 이벤트,
끝.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 됐죠.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전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그리고 S모가 10월달에 있는 상황들,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HLB는 이제 주가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